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성경을 대독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령이 제 마음에 와서 감동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내일 주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러니까는 네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기뻐하라. 를 말씀을 증거하러 가십니다. 근데 누가 슬픈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몇명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궁시렁거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서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든지 즐겁든지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좀더 넓고 좀더 편안하고 좀더 여러 가지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면은 주님의 일을 좀더할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기뻐하라. 제가 기뻐할 순 수준이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고는 난 다음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길래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제가 기쁨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뻐해라.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랑의 십자가를 이게 집필했을 때 주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제 모든 사연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는 편안한 가운데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한 날도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전부 하나 끝나면 또 하나 고통이요, 하나 끝나면 하나 울음이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와서 그 일을 못하게 할지라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상의했을 때는 주님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좋은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또한 제가 모든 일이 어려워지고 꼬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에 가는 일에 형통하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를 안 읽어본 사람 읽어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꼬여진 일을 형통하게 풀어주는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 아래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당할 것만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 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주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에 차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형편에 봐서는 도저히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느냐? 제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한 석삼년 되면 80이 되는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암기하라 그러면은 제가 참 불가능합니다. 앞절 암기하면 뒷절 잊어버리고 뒷절 암기하면 앞절 잊어버리고 앞절 장수가 몇 절이라 그러면 아 40장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뒤에서 41 장이라고 이제가 지금 왜냐하면 자꾸 틀리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요 틀려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 이처럼 이끌어내는 것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네 작은 분량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가는 길을 밝히고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멸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도 너를 멸시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자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즉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게 된 것이고 이 자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실수자라고 무엇이든지 말하면은 뭐 하나 말하면 하나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저 같은 사람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 기뻐 안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제임스 조 집사님 보면 얼굴이 항상 웃음이 있고 오늘 보세요. 하모니카 부는데 지난달에 부는 하모니카 그 하고 오늘 부르는 하모니카의 그 감정이 달라요. 그리고 감동이 하게끔 그 하모니카를 부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한 걸음씩 발전해 들어오는 것을 하모니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주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 원하시고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만큼 원하시고 1달란트 준 사람은 1달란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거 이거 제가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오냐 내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그랬을 텐데 성경에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땅에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화뿐입니다. 나는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이 1달란트 가지고 주님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한테 네가 먼저 내 나를 인하여서 내 앞에서 내가 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네가 기뻐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의 저기 절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구주를 또 말씀하다가 또 잘못 말할까 봐 나 스바냐 3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제가 외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너를 스바냐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너 안에 계시니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를 너와 함께함으로 잠잠히 사랑하노라.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안에서 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마디 슬플 때 이 한마디만 부르면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부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10만 분의 1도 아니고 돌았으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을 받은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대화 없는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단절이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저의 자녀에게 우리 아들 둘밖에는 없지만 아들이 오면은 나는 언제나 그의 등을 두들겨주며 안으면서 나이가 내일 모레 50입니다. 그런데도 두들겨주면서 I love you. 항상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내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엄마 나는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묻지 않고 그는 내 품에 와서 어린아이 같이 안겨서 I love you 그러면 mom I love you 그렇게 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만날 때에 멀뚱해서 자녀를 멀찌감치 바라보면 자녀가 부모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고 성장하기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뭐 조금 잘못하면 회초리로 됩니다만은 그것도 사랑에 맵니다. 사랑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랑 이꼬르 사랑의 답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기뻐 안 했습니까? 그 사랑이
누가 주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잠시 있어도 기쁜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포용력이 넓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너와 나와 만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바라고 원하는데 대화 좀 하자. 네가 세상에 세상물에 휘말려 나가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구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뺨이 아니면 그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내게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평생에 살면서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구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제가 언제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일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섬을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바 우리에게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준 바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작은 것이지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한다면은 스바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니? 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와 대화를 하자. 너는 나와 나와서 대화를 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너와 나는 성령 안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너가 내한테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즉시 나는 너를 바라보고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아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응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대화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의 안에서 우상 앞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라. 하나님께
항상 기쁨을 주님 앞에 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기뻐해야 돼.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프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항상 기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값이 기쁘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몸으로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7, 80년 사는데 무엇이 더 우리가 주는 것으로 건강하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대화할 스스로 대화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나이가 들수록 쇠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지느라. 우리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은 더욱 강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크게 있기 때문에 어째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 이상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환희, 기쁨을 넘어 환희지요. 저는 주님을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에 너무너무너무 눈부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가서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 그 주님은 인자게 저를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아니랄까 봐 나처럼 짚고 한발 돌다리도 짚고 듣고 가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그런 주님이 나타나서 거룩한 빛이 확 비치는데 그것만 봐도 주님일 텐데 주님은 제게 손을 탁 내밀었을 때 어쨌습니까? 주님의 손에서 목에 손에 못자국이 아니라 손목에 못자국이 이만한 얼마만 하도록 할 거. 이거 100원짜리 한국말로 말하면 100원짜리 미국말로 말하면 코러 많은 구멍이 이 손목에 뚫려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손목에 손에 못 박히신 주님인데 손에 못 박으신 주님이 아니고 손목에 대못을 박은 주님이십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 안 할래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끈으로 묻어서 대충 매달리게 한 게 아닙니다. 손과 손목에 팔에 대못을 박아서 주님은 못 박으셨는데 그것뿐 이겠습니까? 로마 병정에게 가시 면류관을 세워서 때리는데 그 피를 있는 대로 다 쏟고 그 피 흘린 그 몸 지친 몸에 목마른 몸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내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화목제로 아버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는데 조그마한 못으로 이 손바닥에만 못질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손목에 대못입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내가 손이 바르륵 떨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내가 이래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지불하면서 너희에게 값주고 죄를 사해 준 너희들이 무엇을 인해서 근심하고 무엇을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고 무엇을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요거 하나하나 아뢰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았는데 뭐 나가서 짐지고 오라 그럽니까? 돈 뭐 수백만 불 풀어갖고 와서 헌금하라 그럽니까? 나가서 땅을 사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럽니까? 집을 뭐 수백 채 바쳐서 가난한 사람 돌려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구원받음으로,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부활하는 그 축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들림을 받으면은 하늘나라 그 천국, 아름다운 천국으로 간다. 그 천국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찬양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에 맞춰서 위로부터 하나님은 그 찬양이 너무나 감동해서 기뻐해서 오, 다이아몬드 빛은 그보다도 못합니다. 옷의 무지개 같은 오색 찬란한 빛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찬양하는 소리가,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가 기쁘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은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서 이 찬란한 빛깔로, 오색 찬란한 빛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찬양하는 정도를 기쁘게 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굶는다고요? 내일 또 나가면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얻은 것이 없으니 슬픕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긴 것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준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앞에 욕심으로 나아가니까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단순한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즐거워서 기도하면서 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머리털 다 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로뎀가에서 주님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지치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주시기를 안 주시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태어 누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